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오늘 먹어볼 제품은 이마트 갔다 구입한 포카 더 글렌 뭐 망고티 포카가 뭐 회사 이름인가요? 아이스 망고티입니다. 보통 이제 뭐 레몬티 뭐 그런 거 보는데 뭐 홍차티 근데 망고티라 요즘 망고 제품들이 종종 보이는데 자 68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. 자 여기 보시면 포카 아이스 망고티라고 돼 있고 망고 주스가 0.3% 액상차라고 돼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만들었고요. 뭐 수입해다가 판매되는 제품인데 홍차 좀 들어갔고 자당하고 망고 주스 자당이 뭐죠? 구연산 뭐 들어있게 비타민 C도 들어가 있고 차갑게 드시면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당류가 9.8g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곱하기 5를 하랍니다. 10g이 곱하기 하니까 50g 상당히 높은 편이죠. 하루 권장량의 2배 정도 되고요. 자 그렇게 되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먹어봅시다. 이런 컵을 안 갖고 왔네. 자 한번 따라서 먹어봅시다. 홍차 같은 느낌의 망고 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 건더기 같은 거 뭐 따로 안 보이고요. 좀 느낌은 홍차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요. 향에서는 홍차보다는 홍차도 살짝 나긴 하는데 망고 향도 좀 느껴지고요. 자 마셔볼까요? 애매하다. 좀 싱거운 느낌이고요. 홍차의 맛이 좀 강하지 않고 홍차가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망고가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좀 둘이 조화가 잘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둘 맛이 좀 교묘하게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어있는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뭐 망고 향이나 홍차 향이 강하지도 않고 설탕은 듬뿍 들어 있고 그 정도의 제품인데 가격 하나 저렴화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마트 갔다가 한번 시원한 거 드셔보시고 싶을 때 한번 드셔보시는 정도로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